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운동 동기부여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제가 운동을 9년 동안 했지만 4년 동안 성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헬스장에 처음 가던 순간을 생각해보면 참 가슴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 기구는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수많은 기구들이 있었고, 또 헬스장에 있던 그 울그락불그락하던 아저씨들은 얼마나 되게 무섭던지, 그렇게 1년은 겸손한 헬림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조언도 귀담아 듣고 책도 열심히 보면서 공부를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역도화도 사게 되고 뭐 벨트도 사게 되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운동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게도 좀 잘 들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운동을 이제 좀 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 저만의 운동 방법이라는 게 생겨났고 제 기준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 3년 차가 진짜 최악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남들한테 되게 거들먹거리는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운동 방법 이외는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방식을 남에게 강요하려 하고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하프 스쿼트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최악의 스쿼트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저는 파워리프팅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하프 스쿼트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가동 범위를 풀로 사용하지 않는 턱걸이 같은 경우는 저거는 턱걸이를 한 개도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잘못된 운동 방법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생각해보면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 가슴을 터치하지 않는 벤치프레스는 저거 벤치프레스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벤치프레스 흉내내기를 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단 풀 가동 범위로 하지 않는 운동들을 보면 저거 운동 잘 못하는 거야, 저 사람 운동 잘 못 배워서 그래 라고 생각하기 일쑤였고, 그리고 막 20개 30개씩 하는 고반복의 훈련은 저 사람은 분명 약물을 사용했으니까 저런 식의 훈련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일쑤였고, 저보다 몸이 좋은데 무게를 저보다 못 든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저 사람 약했을 거야 라고 비난부터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꽤 오랜 시간, 몇 년 동안 죽은 생각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갇힌 사고는 제 육체 또한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이 없다 보니 정체기가 오게 되었고, 운동에 권태기가 와서 운동이 정말 하기 싫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하루아침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헬스장에 가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굉장히 몸이 좋으신 분이 운동하는 것을 보고 분명 내 운동 방법과는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다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몸이 좋지?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의 변화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 사람의 운동은 틀린 게 아니라 분명 저 사람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헬스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동을 보면서 흠을 잡으려 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움직임, 그 사람의 발끝이 향하는 방향, 시선 등등 사소한 것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관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운동하지? 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운동을 꼭 따라 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유를 모를 것 같은 운동은 해보면 굉장히 쉽게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하프 스쿼트 같은 경우는 다리 전면부에 엄청난 펌핑감을 주었고, 깔짝거리는 그 턱걸이 같은 경우는 광배근에 엄청난 고립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터치하지 않는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파워리프터들도 스포터 프레스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반복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점도 공부하게 되고, 그동안 제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죽은 생각에서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살아있는 생각들이 저에게 성장의 원동력을 주었고 그 가속도를 더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습관은 저에게 더 많은 공부를 시켰고 보는 눈이 생겨나게 해주었으며 해석하는 머리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도 갇힌 사고일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항상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모든 한 동작 한 동작에 의미를 두려고 노력하고 목적을 두려고 의식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뽑아내려고 관찰합니다. 제 운동 영상을 아주 좋게 바라봐주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봐주시는 구독자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펜들레이 로우를 하는 영상에서 어떤 한 구독자분께서 그렇게 펜들레이 로우를 하는 것은 보디빌딩 측면으로도 파워리프팅 측면으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일일이 다 제 의견을 달아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영상에서나마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데드리프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핸들레이 로우를 진행합니다. 물론 근비대 훈련을 하는 것도 일부 목적은 있지만 주 목적은 데드리프트의 약점 보완입니다. 저는 데드리프트에서 최하단부가 약점이 아니라 중상단부가 항상 등상부가 약해서 무너지는 것을 제 스스로가 관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정 지점에서 펜들레이 로우를 수행합니다. 저는 정해진 룰을 그냥 따르진 않습니다. 그러한 룰들이 만들어진 이유를 생각해보고 나는 이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나만의 방법으로 사용을 할까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또 어떤 구독자분들은 제 로우바 스타일을 보고 아 저거는 로우바도 아니고 하이바도 아닌 그냥 그 중간의 스쿼트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강한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스쿼트 자세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자세가 틀렸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랑 저 사람이 다른 이유는 뭐고 저 사람이 저렇게 스쿼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죽은 생각들은 사실 운동뿐 아니라 제 삶 속에도 많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자신만이 세운 가치관들이 확고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도 아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좀 맞지 않더라.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도 아 나는 저런 음식들은 좀 안 맞더라. 뭐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아 나는 외우는 건 못하더라. 나는 머리 쓰는 공부는 잘 못하더라. 이런 죽은 생각들이 제 스스로를 많이 제한시켜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음식을 접함으로써 제 오감에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선물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제한시켰던 나는 생각보다 잘하는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지 않게 바라봤던 의외의 많은 요소들이 내 삶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생각으로 스스로를 제한시켰나요? 여러분들은 오늘 또 누구를 비난하면서 틀렸다고 생각하셨나요?